집이 비좁거나 몸이 불편한 경우 이불과 같은 대형 빨래를 세탁하고 건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천안의 한 복지관에 행복 빨래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 성정동의 한 주택가. 봉사자들이 세탁과 건조를 마친 이불을 들고 김태화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뽀송해진 이불을 건네받고 밝은 미소를 보인 김 씨는 봉사자들과 안부를 나누며 대화의 꽃을 피웁니다. 김 씨는 척추협착으로 멀리 다니거나 부피가 큰 물건을 드는 게 어렵고 집에 있는 세탁기는 크기가 작아 이불 빨래가 힘들었는데 이제 한 시름 덜었다며 활짝 웃습니다. 다리도 막 저리고 그래갖고 앞에만 왔다 갔다 그랬었는데 이 빨래하는 게 특히 힘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이런 이불 빨래 같은 거 이런 거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서비스를 받아보니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근 복지관에 마련된 빨래방에는 이웃들이 언제든 방문해 대형 빨래나 신발 등을 세탁할 수 있고 직접 오기 어려운 경우 수거와 배달 서비스도 진행합니다. 세탁이 이루어지는 동안 시간을 보내거나 다른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카페와 영화관 등도 마련됐습니다. 그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언가를 생각해 보다가 대형 빨래가 큰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길어져서 기다린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고민 끝에. 누군가에겐 사소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의 필수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이웃들. 10년 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천안시 행복키움지원단은 올해 300가지가 넘는 사업을 통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